모두에 관련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모두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었어요. 그 시청 청음 시간에, 그 중국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했었고, 지금 20세기 그 음악에도 그 이제 이 모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그냥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미디벌 시대에는, 그 중세 시대에는 어떤 모두를 썼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그 7가지 모두가 있다고 그랬죠. 아이오니안, 그 다음에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루크리안, 이렇게 7가지 모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메이저 스케일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도부터 도까지 가면은 뭐 아이오니안, 레부터 시작되면 도리안,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미디벌 피리어드에는, 중세 시대에는 딱 4가지 모드만 썼어요. 이렇게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크리안 같은 건 아예 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현대에 나와서 쓰는 모드입니다. 그게 쓰지 않는 이유는 타닉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음하고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그 도미넌트가 퍼펙트가 아니어서, 완전 오도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못 쓴다고, 옛날에는 안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네 개로 나뉘는데, 네 개가 쓰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덟 개의 모드를 썼습니다. 이제 두 개로 나눠요. Authentic, Plagal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갖다가 정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병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통이고요. 얘는 약간 변한 거예요. 이쪽 거는 약간 변한 거고, 이쪽은 정통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Dorian, Hypo Dorian 이렇게 얘기합니다. Hypo가 붙으면 다 Plagal 쪽에 속해요. 이 Hypo Dorian 할 때, 이 Hypo라는 거는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보다 얘가 급이 다르다, 급이 한 급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역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도리안인데 이 하이퍼 도리안이 이 도리안보다 음역이 낮아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리지안, 같은 프리지안인데 이 플레이거 쪽은 이 프리지안보다 그 음역이 낮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낮은 음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이퍼 도리안, 하이퍼 프리지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 도리안하고 하이퍼 도리안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 음역이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는 안 가실 텐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어센틱하고 이제 플레이건,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를 볼게요. 학교 종이 뭐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기 솔미레미 도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끝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탄익이잖아요. 탄익이 지금 사용한 음역 중에서 제일 어디 있냐면 제일 아래에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탄익이 사용한 음역에서 그 토널 센트가 제일 아래에 위치했을 때는 어센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역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탄익이 여기 있는데 그냥 요 음역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플레이걸은 타닉이 내가 사용하는 음역 중에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딴딴 따단 딴 예. 그 우리 저기 결혼 행진곡이죠? 솔도도도솔레티도솔 도미 솔 해가지고 이제 음역을 여기서부터 썼죠. 여기서부터 썼는데 지금 탄익은 어디 있어요? 탄익은 음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고 생각했을 때 탄익이 중간에 위치해 있죠. 이럴 때는 플레이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탄익이 음역을 갖다가 요 아래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얘보다 음역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센틱으로 들어가고, 탄익이 음역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플레이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도리안은 제가 그 레에서부터 레까지 노래를 부르면은 도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리안 무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리안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음역대로 불렀어요. 어떻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요. 모드로 노래 불러본 지는 뭐
저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레고리안 챈트처럼 이제 노래를 불러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탄이 맨 아래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D부터 B까지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아무튼 내가 사용한 음역 중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은 이건 어센틱 모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도리어 모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노래를 쭉이 밑으로 더 내려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쳐보세요. 여기가 타닉이잖아요. 얘가 타닉이고 얘가 이제 다미넌트입니다. 그랬는데 같은 도리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아래부터 음역을 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타닉은 얘예요. 얘에서 머물렀어요. 얘로 시작해가지고 얘로 머물렀어요. 이랬을 때는 하이퍼 도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음역 훨씬 더 많이 그 넓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음역을 그렇게 넓게 쓰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편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넓은 음역은 쓰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음역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음역 안에 그 타닉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센틱하고 플레이어링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센틱은 그냥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도리안, 프리지안 이런 식으로 붙고 플레이어링은 하이퍼 도리안, 하이퍼 프리지안 해가지고 하이퍼라는 그런 말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인 듯 이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